네, 오늘은 최근에 상당히 핫한 WTI 유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가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ETF 상품을 많이 이용하고 또는 이제 선물로 접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ETF 관련해서 코덱스 WTI 원유 선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거기 안에 발생하는 롤오버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괴리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보시면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한번더 체크가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괴리율을 확인하시고 순자산 가치도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롤오버 비용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이라고 있는데, 자, 그러면 뒤에 이제 H가 붙습니다. H는 뭐냐면, 자, 요게 이제 헷지에 대한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H는 이제 환율에 대해서 환차익과 환차손에 대한 부분 자체를 최소화한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원유에 대해서만 영향을 주는 지수 펀드,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거기 위에서 보시면 여기에 나오죠. 환헤지에 대해서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한다. 자, 이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뒤에 알파벳 H가 붙는 것이 바로 이 최소화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자,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WTI 원유 선물 가격으로 산출되는 기초지수 S&P GSCI 크루드 오일 인덱스 익스프레스 리턴에 추종하는 목표로 하는 ETF다. 그래서 괴리가 어떻게 해서든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추종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롤오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 비용이 그대로 다 추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자, 그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예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이제 원유가 상승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오죠. 우선 콘탱고라고 나옵니다. 콘탱고. 자, 콘탱고는 뭐냐면, 자, 다음 그림으로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거나 결제월이 멀수록 선물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 이 말로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이 4월달이다. 근데 5월달에 대한 유가 가격이 지금 현재 뭐 27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그 현재는 26달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차이가 얼마입니까? 그냥 약3% 정도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3.8% 정도. 그럼 이 3.8%에 대한 비용을 롤오버 비용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5월 달 거는 27달러고 현재 건 26달러이기 때문에 여기 1달러에 대한 차이가 나죠. 근데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마다 갱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롤오버라고 합니다. 그 갱신을 할때 드는 비용을 우리가 3.8%에 대한 차이가 나니까 그냥 여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를 하겠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요거는 이제 현물 가격이고, 자, 매 20, 그럼 요건 5월 달 가격이고, 이건 6월 달 가격이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차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한 1달러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봤을 때, 자, 이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은 좀더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비용 자체를 청구한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반대로 유가가 상승을 꾸준히 하면 나의 수익도 올라가고 있겠지만 그에 따라 가지고 롤오버 비용도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겠죠. 그죠? 대신에 지금 26달러에서 27달러 되는 것보다 만약에 뭐 60달러에서 61달러 되면 당연히 수수료 자체는 좀더 낮겠다. 그죠? 왜냐하면 차이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 않겠죠. 자, 급등락을 하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차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비용 청구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대신에 차이 자체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롤오버 비용은 그만큼 낮아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고액에 대한 내용이고, 요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니까 요것을 청구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뒤에 그림도 같이 보시면, 자, 그러면 현물 가격이 지금 60인데, 자, 선물 가격이 만약에 40이다. 그럼 이거는 낮아지는 거죠. 급락을 하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급락했을 때 내 자체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20달러 손해가 보게 되죠. 대신에 20달러에 대한 손해를 지수상으로 표현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수익이 또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요번 달 게 만약에 여기 나오죠. 이게 만약에 요번 달 게 4월 달 게 70달러고 5월 달 게 67달러다. 그럼 3달러에 대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수익으로 발생을 시켜가지고 요것을 나의 손해에서 까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유가가 만약에 20%가 빠졌다면 자, 요걸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면 그러면 지금 10%가 빠졌다고 합시다. 그럼 이 63달러 계산하기 좀 편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10%가 유가가 빠졌습니다. 10%가 그죠? 근데 이 10%가 빠졌지만 나에게 직접적인 부분에서 10%가 손해가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비용이 수익 비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요거보다는 손실이 더욱더 적겠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거나 하락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을 롤오버 비용이라고 하고 올랐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을 콘탱고라고 하는 거고요. 빠질 때 차이가 나는 것을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위험을 조장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어차피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거기에 대한 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 개념은 아니거든요. 유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했을 때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개념이니까요. 대신 유가가 빠진 거나 아니 유가가 그대로 옆으로 횡보를 한다면 그만큼 롤오버 비용은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좀 더 우리가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 자 추가적으로 보시면 지금 기초지수가 이것을 따라간다는 건데요. 이 부분 자체에서 롤오버 비용을 반영하여 산출된 지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일정 부분에 대한 차이를 놓고 난 다음에 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차이를 분석을 해보면 자 2017년도에 WTI 유가가 12% 상승했지만 그때 코덱스 WTI가 2.4% 상승했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타이거는 마이너스 5.7%를 보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2019년도 4월 달은 WTI가 44% 상승했을 때 코덱스가 43% 상승했죠. 롤오버 비용 자체가 그렇게 여기는 이 정도 1.5%가 드는 거고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9.2%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이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더 과다 청구되는 부분은 있지만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를 내지는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꾸준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나타나거나 이런 방향성을 가질 때는 비용 자체가 크게 청구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결제월수가 뒤에 있을수록 지금 비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가면 그때는 이제 롤오버 비용이 상당 부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롤오버 비용이라는 금액 자체를 그냥 무작정 무섭다 이 비용이 엄청나게 크게 청구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무작정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한 비용은 괴리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따로 비용을 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호가를 결정하는데 녹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비용을 추가로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WTI에 대해서 ETF에 대한 투자보다는 에너지 펀드로 투자를 하라는 말들도 많이 하는데 에너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약 70%에 대한 일치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원유 펀드가 그래도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바로미터적인 부분으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들이 있고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이 상품 정보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우리가 투자에 좀 더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